합숭아고 학생들의 꿈찾기 프로젝트 두드림 시즌 3 그 마지막 탐방지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발표 면접 최종 1등을 거머쥔 아리아리 팀이 한식을 알리려 찾아간 빈의 M 레스토랑. 이곳에서 각자가 만든 레시피로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려 합니다. 지난주 머릿속 레시피를 직접 구현해본 아이들의 1차 요리. 일단 셰프님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자, 이제 남은 건 실전입니다. 지난 요리에 보완을 더해 손님들을 직접 맞이해야 하는데요. 과연 아리아리 팀은 현지인들에게도 좋은 평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처음 선보이는 아이들만의 퓨전 한식 요리. 애들한테 뭐 괜찮아. 애들한테 뭐 미안해서? 오늘은 특별한 저녁을 먹는 날. 간슬이라고 거위 먹으러 갈 거예요. 네. 이제 간스가 이제 거위인데 오스트리아는 간슬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딱 먹을 수 있는 철이어가지고. 오스트리아에 와서도 주방에서만 시간을 보냈던 아리아리 팀. 모처럼 주방을 벗어나 오스트리아 전통 요리를 먹으러 가는데요. 자고 싶어요. 너무 졸려. 아직도 시차 적응에 실패한 민정이와 함께 드디어 도착한 레스토랑. 매년 11월이 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거위 요리를 보양식처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셰프님께서 데려와 준 이곳은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맛집으로 유명한 곳. 더미볼 제 스타일. 딱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 좋아요. 오스트리아 식당들도 많은데 그 식당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좀 격식 있게 차려주고 테이블 보드 있고. 아, 우리 셰프님 아리아리 팀 데리고 온다고 고민 좀 하셨군요.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오스트리아의 전통 요리를 코스로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이 튀김 옷이 붙어 있으면 안 돼. 살짝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더 쿡을 잘했다고 하는, 예, 네, 그게 좀 다르죠. 그 지방이랑 이게 분리가 된단 말이야. 분리가 돼서 그걸 거르면은 투명한 버터가 생겨. 거기다가 팬에다가 프라이 해야지 시니트를 나오고.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이게 저절로 그렇게 해요? 아리아리 팀에게는 먹는 것도 배움의 한 과정. 우리나라 돈가스랑 비슷한 듯 다른 슈니첼. 조리법도 배우고 맛도 즐기고. 어때 유지야, 맛있니?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어. 단짠단짠. 우리나라 음식과 어딘가 조금 비슷한 오스트리아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자, 일단 에피타이저는 에그 스크램블로 시작. 우리나라의 갈비탕과 비슷한 오스트리아의 타펠 슈피츠와 육회와 무척이나 흡사한 비프 타르타르 등 다양하게 즐겨보는 오스트리아 코스 요리들. 아이고 민정아, 정신 차려. 오스트리아 음식 먹어야지. 오늘 요리도 하고 거위도 먹고 많은 일을 했는데 너무 졸려요. 너무 졸려요. 재료, 원재료의 맛을 되게 진하게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익숙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 입맛은 되게 잘 맞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길고 길었던 하루. 보다 날 만도 안 돼 홀로 나머지 공부에 나선 친구가 있습니다. 낮에 만들었던 치즈케이크가 못내 아쉬웠던 유지. 조금 더 쫀득한 식감을 나타내고 싶어 혼자 밤늦도록 연구해보는데요. 저 점성인 것 같아요. 주르르르. 엄청 힘들다. 유진은 과연 쫀득한 치즈케이크를 선보일 수 있을까요? 빈에서의 아침이 다시 밝았습니다. 과연 유진의 치즈케이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젤라틴을 4장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젤라틴은 4개를 넣었는데
말한 것만큼 나쁘진 않아요. 네, 솔직히 맛은 있어요. 근데 이게 식감이 별로예요. 식감이 너무 푸딩 같아가지고 더. 저 소금에 대해서 많이 안 좋은 기억들을 만나서 더 넣어야 돼. 더 넣어야지. 아, 누가 했어? 듬뿍듬뿍 재료는 아낌없이 팍팍. 맛있는 걸. 맛있어? 응. 맛없어요? 더 달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달아야 될 것 같지? 네. 네, 이들아. 찰떡 안에 들어갈 치즈케이크. 너무 묽지도 또 너무 뻑뻑하지도 않게 적당한 점도가 중요합니다. 손 씻었어? 저 맛있다. 완전 맛있어. 아주 냉장을 했을 때 꾸덕꾸덕한 그런 것만 넣었어요. 크림치즈랑 사워크림 딱딱한 거랑 버터랑. 이들은 냉장고에서 잘 굳히면 찰떡 안에 넣었을 때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솔직히 저는 대충 감을 안 하고 절 있어도 그냥 완전 딱딱 계량 맞게 하는데 그걸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더 넣는 모습이 뭐 그렇게 해도 되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얘를 지금 빻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안 빠질 거예요, 잘. 힘을 주고 해야지. 아니 매번 힘 주고 해도 안 부서지더라고. 도구를 사용해, 도구. 절구를 사용해, 절구. 절구가 없네. 습관처럼 손을 부시는데 하고 편하다. 그럼 더 해. 응? 이게 뭐야? 아, 이것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것만 할 건데. 깨를 왜 넣는 거야? 고소한 냄새. 그렇지. 너무 고소해서 맛없은 적 있어? 아니요, 없었어요. 없니? 네, 고소해서 맛있었지. 그럼 더 맛있어, 좀 더 맛있었지. 민정이의 육회 타코 레시피에도 살짝 수정을 가해봅니다. 고기 맛을 더 내기 위해 살짝 토치로 굽고 호두 캐러멜도 얹었습니다. 과연 새롭게 탄생한 육회 타코 맛은 어떨까요? 그 어제 것보다 맛있는데 호두 캐러멜은 안 넣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 왜? 육회랑 양배추랑 소스 씹다가 갑자기 캐러멜 맛이 그냥 팍팍팍 오니까 네. 좀 더 쫄깃쫄깃하대. 저는 개인적으로 캐러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오케이. 형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제 마무리 한 거거든요. 좀 토치로 좀 찍어. 의견이 서로 분분한 아리아리 팀. 그렇다면 셰프님들은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좀 얹었어. 어떤 것 같아요? 이것도 맛있긴 한데 솔직하게. 나 네. 어제께도 맛있는 것 같아. 어제께요? 아니 한 그 뭐지? 셰프님의 형님은 어제께 더 좋았대. 다른 한 분은 독일어를 못 알아듣겠어. 샬라샬라샬라샬라 하던데 뭔 말인지. 표정은 어때? 표정은 나쁘진 않았어. 근데 지금 주방 스태프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것도 충분히 맛있다 이거예요. 맛있는데 어저께 거는 우리가 고수도 들어가고 라임즙도 넣고 네. 캐러멜이 없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맛, 상큼한 맛이 킥으로 엄청나게 딱 강렬하게 인상을 준 것 같아. 킥이 없었어. 맛은 있는데 맛있네. 거기서 끝. 아, 그럼 제 건데 왜 하세요? 뭐 하는 거? 하는 척. 이제 어때, 예준아? 코멘트 하겠습니다. 메인 요리를 담당하는 예준이 그만큼 손질해서 준비해야 할 재료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예준이의 리소토 준비는 끝! 이제 남은 건 유지의 찰떡 치즈케이크. 꾸덕하게 얼은 치즈케이크를 찹쌀 반죽 안에 넣고 동글동글 빚어 고소한 콩고물까지 묻혀주면 완성!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우리 친구들이 잘 만들어낼 수 있겠죠? 내일 이제 더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위해서 오늘 힘들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조리를 하는 과정보다 재료 준비하는 과정이 더 빡세고 더 중요한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손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본 것도 처음이고 레시피를 이렇게 해본 것도 처음이니까 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끝이다! 신났어. 그러니까 푹 쉬고 내일 이제 여행 잘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게 저녁 서비스 이렇게 하는 거에 같이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일정이 끝나. 수고했다.
오스트리아에서 펼쳐졌던 아리아리 팀의 탐방. 그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마지막을 아쉬워하며 오스트리아 빈 관광을 떠나보는데요. 헬멧에 그림과 콘슐레 그림들이 있어요. 그 두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네,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화가 두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클림트와 콘슐레입니다. 그 클림트 키스 그 그림. 그래서 집에 또 이렇게 따박고 있어요. 클림트 그림을 보기 위해 벨베데레 궁전 안으로 들어선 아이들. 와, 천장이며 창문이며 전시된 작품들뿐만 아니라 궁전 안의 모든 것이 예술 작품처럼 느껴지는데요. 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클림트의 대표작 키스. 어우, 이렇게 봐도 좋은데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큰 감동을 줬을까요? 동판이 있어요. 이 동판은 무엇이냐? 이 나라가 제가 중립국가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중립국가로서 선언을 하겠다. 그거를 이 벨베데레 이 자리에서 1955년 5월 15일 날 발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일어로 써 있는 겁니다.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네. 아, 좋은데요? 예, 설명 듣고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미술관 다니는 걸 좋아하는 다니는 거 좋아요. 영화 감상을 실컷 했다면 이번엔 빈의 명소를 찾아가 봐야겠죠. 오, 여기는 또 어디야? 700년 됐어요. 700년 된 건물이에요. 그리고 저기 모차르트가 또 여기서 장례식을 했어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장례식을 했어요. 하지만 모차르트는 여기에 묻혀있지 않아요. 오스트리아 최대의 고딕 양식 건물인 성 슈테판 대성당. 들어가면서부터 그 웅장함에 압도되고 마는데요. 빈의 상징물과 같은 건축물로 관광객들은 물론 빈의 시민들도 많이 찾는 곳이랍니다. 어느새 날은 저물고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어젯밤 미리 만들어두었던 찰떡 치즈케이크가 꽁꽁 얼어 도무지 손님한테 내드릴 수 없는 상황. 어제 한 시간 넘게 일을 했는데 나는 지금 되게 기분이 안 좋은데. 저도 속상한데. 아유, 밤늦게까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잔뜩 풀이 죽은 유지. 우리가 힐링이 좀 남아있거든? 아, 네. 남아있고 어저께 너가 밑에 크래커 만든 거 남아있잖아. 이거랑 콩고물이랑 엄청나게 섞어가지고 꾸덕꾸덕하게 만든 다음 밑에 깔고 네. 그 위에다 필링 얹어가지고 그냥 치즈케이크 베이킹해보자. 오케이? 시간이 없네. 손님들이 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0분. 도와줄 거 없어? 아니, 너 거 해. 지금 오해준이 하고 있어서 할 게 없어서. 그거 같이 부실까? 아니야, 혼자 해도 돼. 꽁꽁 굳어버린 찰떡은 포기하고 밤새 연구했던 치즈 필링과 콩고물 그리고 크래커를 이용해 새로운 치즈케이크 만들기에 돌입하는 유지. 아, 이거 맛있어야 할 텐데 내가 다 긴장이 되네. 여기요? 거기가 이제 너희들이 오늘 타코, 디저트 그리고 뭐 리조또까지 레이팅을 할 거거든. 여기서? 네, 이 자리에서 타코 만들 자리. 기착돼요. 오늘 예약된 거는 31명이거든. 1초에 인정이, 그 다음에는 유진이, 그 다음에는 유진이 이렇게 그거 가면 이렇게. 타코나 이런 거는 저기서 너가 다 끝낼 거야. 네. 그리고 그거 접시에 올려줄게. 어디에 나올 거냐면 내가 갖다 줄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두 명이라 오면은 타코 두 개, 그 소스 여기 그거 네. 나갈 거야. 요리뿐만 아니라 그릇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셰프님. 너희들이 몇 번은 직접 하게 될 거야. 시간을 봐서. 그거는 지금 당장 너네가 항상 해라 아니면 너네가 마틴이 항상 해라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아빠도 막 호들갑 팍 돌면서 막 이러면은 오히려 실수도 많아지고 너네 기량을 잘 못하니까 차분히. 이 시간을 위해 제주에서부터 오스트리아까지 날아온 아리아리 팀. 우리 학생들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드디어 몰려오기 시작하는 손님들. 첫 번째 주자는 에피타이저 담당 민정이.
긴장되는 마음을 다잡고 들어오는 주문에 맞춰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봅니다. 제발 이거 소스통만 건드리지 말아줘. 내가 건드렸어? 응, 건들면서 이게 흔들리면서 이게 넘어진 거야. 오케이? 잔뜩 예민해진 모습인데요. 아, 잠만. 정말 잘 엎었어. 어? 얘가 균형을 잃었어. 잠만, 잠만. 양배추만 다시 올리면 될 것 같거든? 균형을 잃으면 속 내용물이 다 빠져버리는 타코. 우여곡절 끝에 손님상 나가기 성공. 바삭한 타코와 유쾌의 조화, 현지인들의 입맛에는 어떨까요? Very tasty the combination. The mint sauce was also very nice in combination with the crispy taco. It was really good, both of them. Interesting combinations. Not something I've come across before. But really liked it. 못 봤어요. 얘 이렇게 등돌리고 하기만 하니까 못 보잖아요. 다 맛있대. 모르겠어요. 맛있다고 해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맛있었을지. 민정이의 에피타이저 다음엔 예준이의 메인 요리 바질 광어 리소토 차례. 어제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로 예준이가 리소토를 만들면 셰프님이 그 위에 노릇노릇 구운 광어를 샤샤샷. 아,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바질 광어 리소토 완성. 자기가 만든 요리를 직접 서빙까지. 야, 바다까지 싹싹 긁어먹는 사람들 반응들이 나쁘지 않은데요. 손님들 반응 지켜보느라 눈 빠지겠다, 눈 빠지겠어. 이런 것이 바로 오픈 키친의 매력. 건너편 손님에게 바로 맛을 물어보는데요. 오, 주저없이 엄지척. 뭔 얘기 하는지 잘 안 들리는데 대충 이제 눈치로 이제 알잖아요. 맛있다 아니면 뭐 하고 좀 짠데 뭐 좀 별로네 이런 게 보이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오케이. 17분. 벌써 19시야? 7시 17분. 와. 아. 아. 너무 힘들다. 다리 아파요. 계속 서 있었더니. 이제 마지막 유지의 디저트 치즈케이크 차례인데요. 어? 이게 치즈케이크인데 시킨 식었는데. 잘 구워 냉장고에 넣어놨던 치즈케이크. 그런데 아, 생각 이상으로 타버렸다. 당황한 유지 앞에 나타난 구원투수. 선생님, 이거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거겠죠? 얘들 괜찮아. 먹어봐. 맛 없어? 아니요.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짜서. 짜서? 어? 문제가 뭐야? 만족하지 않는 음식을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만족하지 못해? 네. 여기 뭐가 만족하지 못해? 그러면은 유지가 나한테 말을 해줘야 되거든.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네, 그럼 우리가 지금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잖아. 아직 30분이나 시간이 있잖아. 말을 해줘. 뭐가 만족스럽지? 짠 게 문제야? 그럼 뭐가 문제야? 위에 탄 게 문제야? 그러면 안 탄 부분만 나가면 되잖아. 애들한테 뭐 괜찮아. 괜찮아. 애들한테 뭐 미안해서? 미안하거든. 뭐가 미안한데? 애들한테 뭐가 미안해? 얘기해봐. 그냥. 아까 전에 뭐? 나도 가끔 진짜 눈물 날 때 있거든? 근데 참았다가 울고 싶으면 10시 돼서 울어, 손님 다 가고 나서. 어, 상처 받는 건 괜찮고,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거야.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홈워크 이거 담아서 들어 가지고 와, 오케이? Like you. 코스 요리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치즈케이크를 들고 나타난 유지. 끝부분이 조금 타긴 했지만 그래도 유지의 애정이 담긴 치즈케이크입니다. 울었구나. 안탄 부분을 골라 예쁘게 그릇 위에 얹고 고소한 콩고물을 솔솔.
마무리는 상큼하게 블루베리와 라즈베리로. 뭐라고 한다고? This is cake. This is cheesecake with roasted. Roasted. Rice powder. 다시 웃음을 되찾은 유지 손님에게 다가가 자신 있게 치즈케이크 소개까지. Roasted rice powder. 속상했던 유지 마음을 한 번에 치유해 주는 손님의 격렬한 반응. 자체 만족스럽지. 치즈케이크가 탔다고 울었던 조금 아까의 자신이 민망해지는 유지입니다. 인기 폭발인 유지의 치즈케이크. 나 퍼펙트. 땡큐.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써주셨어요. Risotto was excellent and cheesecake was the best cheesecake I ever had in my life. 이제 이거 끝나갑니다. 끝나가요. 한국에 갈 수 있어요. 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이제 이거 끝나가요. 아, 굉장히 재밌어요. 힘들긴 한데 그냥 제가 원한 게 딱 이런 거라. 그냥 되게 빡세고 그냥 재밌고. 음식을 만든 사람도 먹은 사람도 모두가 행복했던 이날 저녁. 그동안 꿈꿔왔었고 꿈만 같았던 하루가 어느새 끝나갑니다. 해냈다는 뿌듯한 마음에 잔뜩 들뜬 아이들. 손님들이 저희가 한 음식 드시는 거 보면서 반응 보는 것도 되게 좋았고. 힘든 거 빼고. 힘든 거 빼고요? 너무 많은데. 실패하는 것도 배워야 돼. 어? 이런 거 받아들이는 것도 배워야 돼. 나중에 되면은 어 그래 그럼 다시 만들면 되지. 뭔지 알겠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있잖아. 요리에 대한 열정. 그런 거는 꼭 계속 지켜나가면 좋겠어. 음식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결과가 뿌듯하기도 했고 얻어가는 것도 많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느낀 게 많으니까 이게 말로는 안 끝나고 말로도 표현을 못 하겠고 네, 그만큼 제 롤러코스터가 저의 성장 루트 아닐까요? 학생들의 꿈을 찾아 숨가쁘게 달려왔던 두드림 시즌 3.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언제라도요? 괜찮아요. 새로운 친구들 5분 남았어. 나중에 커서 우리가 그렇게 친할 수 있을까? 주혁은 나중에 취직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